원더풀 스토리 구약 나오미를 따라간 룻 룻기 1에서 4장 옛날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 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픈 일을 겪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지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갈 테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고향 이스라엘이 저의 고향이 되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며느리 룻이 말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룻은 어민이 나오미와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마침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어느 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밭에 나가게 해주세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래, 가보아라. 룻은 마을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나오미와 함께 먹었어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니, 룻은 정말 착한 여자군. 보아스는 생각했어요. 룻은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게 되어 있단다.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할머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상 1에서 2장 성전에서 한나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지만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아이가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예배드리기 위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왔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왔어요.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축복해 주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